안녕하세요. SFFS의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SFFS 랩은 학생들의 작품 촬영을 적극 지원해주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라이브 액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SFFS 랩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촬영 현장은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스태프는 요리를 하고 있네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보네피티 프로젝트의 감독 맡은 안승준입니다. 우선 이번 프로젝트는 SBA 이제 졸업 작품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VFX에 관한 필름을 찍어보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이셨군요. 아니 그런데 SVA라고요? SVA는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비주얼 아트 스쿨인데요. 졸업 작품 심사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VFX 기술을 이용한 단편 영화를 제대로 제작하기 위해서 SFFS에서 합성에 관한 수업을 듣고 현재 SFFS 랩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작 중입니다. 그냥 촬영이 아니라 VFX 촬영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SF 필름 아카데미를 들어봤는데 거기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이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원을 선택을 했고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학원 없었으면 아마 못 찍었을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굉장히 보람된 것 같아요. 많이 도움도 주시고 스태프분들도 많이 도움 주시고 학원에서도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잘 끝낼 것 같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하는 일은 없죠. 많은 스태프들이 안승준 학생 감독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촬영팀은 드라마 및 영화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3D가 주제가 되는 촬영은 처음이라 새로운 도전에 다들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명 감독을 맡고 있는 김창수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처음은 맨날 뭐 크로마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약간 3D 작업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포커스를 맡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포커스를 하면서 정말 칼 포커스라는 거에 정말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현장만큼은 허공에 좀 맞추고 있어서 마음까지 허공한 좀 그런 약간 공허한 마음이 좀 드네요. 네. 촬영 맡은 김성원입니다. VFX 촬영 단편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SFFS에서 VFX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SFFS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FFS와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안승준 학생의 작품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파이팅!